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지금 내가 너가 아난이 내가 말한 바 견성이 너 앞에 있다. 너몸 앞에 지금 어떤 사물을 보는 그것이 다 견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뜻은 옳지 못하니라.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은 맞지 않다는 말이죠. 맞지 않는 이유를 밑에서 밝힙니다. 만일 참으로 내 앞에 있어서 견성이 그 말이요. 만약에 너의 견성이 너 앞에 있어가지고 너가 참으로 그 견성을 본다고 한다면 견성을 볼수 없는 건데 지금 볼수 있는 것처럼 아나는 저 앞에 견성이 나타나 있어서 보는 존재로 그렇다면 곧이 견정이 이미 방소가 있어가지고 방소라는 것은 어떤 견정이라는 견정이 바로 견성입니다. 견정이라 하기도 하고 견성이라 하기도 하고 묘성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번 바꾸잖아요. 한 가지로 통일을 안 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꿨으니까 여기에 글자의 현호까지 안 하시합니다. 견성이 바로 견정이라 이미 방소가 있어서 지시함이 없지를 아니하리라. 지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체같이 어떤 사물 물질같이 이것도 방소가 있죠. 여기 책상 위에 지금 있는 거니까 이 테이블은 이방 안에 있는 거니까 방소가 있죠. 견성도 그와 같이 어떤 물체처럼 방소가 있어가지고 방소가 있으면 지시할 수 있잖아요. 동쪽은 동쪽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고 서쪽에 있으면 서쪽에 있다고 가리켜 말할 수가 있죠. 가리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어신님이 이렇게 번역한 것도 굉장히 쉽게 번역하는데 지금 보면 어렵죠. 다시 번역이 안 되겠어요? 그런 감이 안 나요? 가르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한번 가르쳐 보라. 견성이 어떤 거라고? 그 말씀 지금 하시려고 갑니다. 또 지금 너와 더불어 부처님이 너 아난과 더불어 기타림에 앉아서 기타 숲 기원정사 그 절에 앉아서 두루 임거와 및 전당을 두루 보며 임거랑은 숲과 냇물 거기는 냇물도 별로 없지만 비가 오면은 조금 흘러가겠죠. 그것이 저 하천 조그마한 거 거기 이제 기원정사 앞에 냇물이랑은 또 저런 저 통도사 계곡 같은 그런 냇물이 아니에요. 유야무야해요. 거시 가면 이제 저 공자 것이 이제 공자 가면 참 굉장히 실망하지. 공자 것이 저 모세는 곡부에 대성전에 가면은 그 전에 글 배울 때는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수사라고 공자 계시는데 이 수사 공자 거시기를 그 공자의 전해진 도를 수사육품이라서 공자 계시는 데를 수사에서 수와 사는 물을 뜻하거든요. 공자의 계시는 그 주위에 물이 흘러가는 무슨 하천같이 말이에요. 가보면 형편없어 수사라고 하는데 물도 지금 없어요. 조그마한 그 평지 같은 산인데 나무는 향나무 같은 거 나무는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조그마한 방공보다 더 작은 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물도 고여있지도 않아요. 그냥 비나 많이 오면은 흘러갈까. 그래서 수사 실망할 정도라요. 수사라 해서 그러니까 사수 수수 이건 형편없어요. 말이 물이지 그건 물도 아니라 통도사 계곡은 그다 되면 큰 장강이지. 여기도 이제 임거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평야의 그 기원정사 주위만 지금 나무가 있고 큰
큰 뱃물은 없지만은 그냥 거라고 했죠. 임거와 빛 전당을 두루 보며, 전당은 집이죠. 기원 정사. 위로는 해와 달에 이르고 해와 달을 본다 말이죠. 앞으로는 항하를 대했으니 그 멀리 가면은 항하라는 강물이 흐르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사자자 앞에서 부처님이 앉아계시는 사자의 자리 밑에서 손을 들어서 지진해보라 가르쳐보라. 아까는 지시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지진이라 해놓은 게 또 알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같이 지시할 수 없지를 아니할 것이다 했으니까 지시할 수 있지 않겠나. 지시해봐라. 지금 지시해봐라 그 말입니다. 지진이 바로 지시라요. 진수라는 거. 이 가지가지 상이, 가지가지 상이라서 이제 부처님하고 안안하고 기원정사에서 보는 그 광경이죠. 광경이 그늘 찐 것은 바로 수비요. 수비 있으면 햇빛을 가리워서 그늘이 찌죠.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이고 막힌 것은 장벽이고 기원정사 주위에도 그 담을 쌓잖아요. 벽도 있고. 그러니까 막힌 것은 장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며 허공은 한없이 통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제 아까 팔환장에 여덟 가지 그 돌린다는 거기와 비슷하다는 말들이죠. 이와 같이 내지 풀과 나무와 서모에 이를지라도. 서모란 말은 지푸레기 같은 거 아주 그 지극히 작은 그런 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서모지요. 진락 같은 거. 거기에 이를지라도 대소는 비록 다르나 물체가 크고 작은 것은 다르지만은 큰 물체도 있고 작은 물체도 있고 그러나 다만 가히 형체가 있는 것은 지착하지 못함이 없으니 여기서 또 지착이라고 해놨어. 아까는 지시했다가 지진했다가 지착했다 같은 말을 말해. 그러니까 방용 글투를 알아보면 방용의 솜씨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지착이라니까 지착이 뭔고. 지착이란 말은 또 잘 안 쓰지 않아요? 가르치지 못할 게 없다. 지착도 내나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지진같이 지진하지 못할 게 없다. 지시를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장벽, 저건 허공, 저것은 별, 달, 무슨 태양, 저런 숲,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물체를 모두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너 견성도 어떤 것이 너 견성이라고 딱딱 이렇게 지적해서 가르쳐 보란 말이에요. 지적하는 것이 지착이죠. 지적을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적당하죠. 브리핑도 잘못하면 지적당하잖아요. 그런 지적이라요. 만약에 이 반드시 너 견이 너 앞에 만약에 나타나 있다면 너는 응당 손으로서 확실히 지진하라. 너는 또 지진이라고 나왔네. 지진은 두 번 나오네. 확실하게 이거 시계같이 이런 시계 라디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너 견성이 어떤 거라고 견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죠.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하는 자기 앞에 나타나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서 견성은 가르쳐 보일 수 없다는 그 뜻을 은연중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안안에게 묻는 말씀이죠. 어떤 것이 이 견이냐 말이야. 밝은 것은 해고 어두운 것은 그늘 찐 것은 숲이고 막힌 것은 장벽이고 다 그런 것처럼 견성은 바로 어떤 거냐 말이야. 안안함 마땅히 알라. 허공이 만약 견이라면 허공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허공이 너 견성이라면 기성견 이연이
이미 두자 이미 있자 이미 있자 이미 있자죠. 이미 견을 이루었거니 이것도 나보고 번역이라면 이미 기자를 안 써요. 허공공자를 써부르면 더 쉽죠. 만약에 공이 이 견이라면 공이 견을 이루었거니 허공이 견이다 그 말이죠. 기라는 두 글자가 허공을 가리키는 말이죠. 허공이 이미 견이 되었거니 어느 것이 허공이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공이란 존재는 없어지게 되죠. 허공이 견이라면 허공이 다 견이라면 허공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와 똑같이 물건들이 물질들이 이 견이라고 한다면 기성견이연이 기시견이 여는 자 시견으로 되었죠. 아까는 성견이라고 해놓고 성자나 시자나 이 의미를 글자를 달리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죠. 그것도 여기서는 기가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까는 허공을 가리켰지만은 여기는 물기시견이연이 물기성견이연이 해도 되고 물건이 물질이 바로 이 견이거니 어떤 것이 이 물건이냐 허공을 견이라고 한다면 허공은 어떤 것이냐 만약에 물질을 견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어떤 거냐 허공을 견이라 할 수도 없고 물질을 견이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견이 안하는 목전에 나타나 있다고 하니까 그걸 꼬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벽에다 그림 그리면 어찌 돼요? 벽화. 벽화를 그리면 그림하고 벽하고 쌍존하지요. 둘 다 존재하지요. 그와 같은 거냐 그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은 아니죠. 지금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히 안한 내가 가히 이세하게 만상을 피박하여 정명 정묘 견원을 분석하여 내어서 지진하여 나에게 보이되 저 모든 울상과 같이 하여 분명히 의심이 없게 하라. 분명히 견성을 한번 지시해 보라 그 말. 만상을 이세하게 피박한다는 그 말은 만물을 만상을 세밀하게 피박이라는 것은 요즘에 분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피박은 피어간다고도 하지요. 자기 의사를 피어간다. 피어가듯이 박이란 말은 긁어내는 거예요. 수박을 쪼개가지고 수박 안에 그 씨를 긁어내듯이 그게 피박이죠. 옛날 이 잡는 사람 옷 벗어가지고 그 속에 이 다 잡아내죠. 그게 피박이라요. 벗겨가지고 다 뭐라 했고 피박. 이 박자는 여기서는 긁어낸다는 뜻이죠. 이런 괄자하고 통하지요. 피괄한다고. 여기서는 박탈이라는 것은 아니죠. 박탈 긁어내는 것. 피박이란 말이 피박은 바로 분석이라요.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분해가 바로 피박이에요. 여기서는 피자란 화칠피자 이렇게 제쳐서 속이 까불쳐지게 속의 것을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내는 것이 피박이에요. 박탈이라는 그 박자하고는 의미가 조금 여기서는 달라요. 만상을 삼남만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체를 분명히 미세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해서 그 속에 견정병원, 그 속에 견성이 어떤 거라고 쪼개서 거기서 분석해가지고 견정병원을 내라 말이야. 견정병원이라 하기도 했고 여기서는 정명, 정묘, 견원이라고 했죠. 말만 달리했지 같은 거요. 견성을 견정이라 하기도 하고 정명, 정묘, 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섯 자가 다 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미롭고 밝고 깨끗하고 묘한 견의 그 자체를 분석에 내어서 지진하여 가리켜서 견성이 이겁니다 라고 딱 지적을 해가지고 나한테 보이기를 모든 물상같이 물체를 분명히 가리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켜가지고 분명하게 가리켜서 말이죠. 의심이 없게 한번 견성은 어떤 거라고 밝혀보라 그 말씀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난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참 물상 속에 견성이 이거라고 분석할 수는 없죠. 끄집어낼 수는 없죠. 그래도 아난이 여기서는 답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난이 말을 하되 제가 지금 이 중각 강당에 중각이라서는 겹겹으로 된 이는 기원정사 집이라요. 겹중자요. 홧집은 중각이 아니고 겹집. 그러니까 여러 칸이 된 것이 중각이죠. 여러 칸으로 되는 거. 칭칭도 역시 여러 층으로 된 것도 중각이라고 합니다. 여러 칸이죠. 그런 강당에서 멀리 항하에까지 이르고 미칠 깨자 이를 깨자 또 위로는 해와 달을 보며 손을 들어서 가리키는 바와 눈을 놓아서 보는 바가 모두가 다 이 물건이요 가리키는 게 모두 다 이 물건이고 이 견은 없습니다. 저건 해, 저건 달, 저건 허공, 저건 강물, 저것은 숲이고 저건 땅이고 그렇게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물건이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물건이지 견이라는 것은 거기서 어떤 게 견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견이라 하시 아까 부직불리라고 했죠. 부직의 의미에서 지금 답을 한 것이죠. 물에 직해서 보아도 견은 없죠. 물체를 분석해 봐도 어떤 걸 견이라고 확실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의미로 답을 했습니다. 아란 같은 분이라도 그건 견은 어떻게 꼬집어 낼 수는 없지 않아요? 아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살까지라도 못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밑에 말은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하물며 저는 유루 초학성문이거니와 아직까지 무루 나하니 못되고 유루에 있는 마음이 새나가는 그러한 처음 배우는 성문 수다원 정도죠. 성문이거니와 내지 보살이라도 보살도를 성취하는 그런 그 대승 보살까지라도 또한 능히 만물상 앞에서 정견을 부출하되 정견이라서는 요새는 또 정견이라고 했구만 견정이 바로 정견이라요. 견정이나 정견이나 아까 정명 정묘 견원이나 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부출이라서는 쪼갤 붙자 쪼개가지고 끄집어 지적하여 내되 일체 물건을 떠나고 별로 자성인 자성이란 말입니다. 견의 자성이 따로 있게는 할 수가 없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만물 그 앞에서 견성을 분석해 내가지고 만물을 떠나서 따로 견성만 존재하도록 보살까지라도 보살의 실력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견성의 자체가 분명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토를 달기에 따라서 또 나를 달려볼 수 있죠. 부출 정견 호대하면은 지금 번역대로 한 거고 만약에 불능업 만물 상절에 부출 정견 이니토를 하면은 불능을 거다 해석해 보는 거죠. 예? 토에 따라서 다르죠. 만물상 앞에서 정견을 능히 분석해 내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달면은 이 일체물하고 별우 전성이로다. 일체 물건을 떠나고 따로 자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달라버리죠. 호에 따라서. 그러나 이건 번역대로 그냥 봐도 돼요. 만물상 앞에서 정견을, 견정을 분석하여 내되 모든 일체의 물질, 물상을 떠나고서 따로 자성이란 말은 견의 자성이요. 옆에다 전옷의 자성 위에다가 견의 자성. 견의 자성이 따로 있도록 그렇게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분석을 잘하니까 요즘 과학자들은 하려는가요? 그렇게? 예? 과학자도 못해요? 과학자들 지금 그저 분석 잘하잖아요. 약을 환약으로 빻아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환을 치려도 분석해가지고 다 성분을 뭔 것인지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고 그와 같나니라. 아나는 그 말을 인증하시는 말씀이죠. 그건 맞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건에 직해서도 이 견이 없다는 거 또는 물건을 떠나서도 이 견이 없다는 거 그런 뜻으로 답을 했죠.